세월호 참사 9주기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11시에 인천에서 열린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을 시작으로 단원고 학생 등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 안산에서 오후 3시에 9주기 기억식이 진행됩니다. 서울시 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선 참사 날짜에 맞춰 오후 4시 16분에 시민 기억식이 열리고 전남 진도 팽목항과 목포에서도 추모 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참사 해역에선 지난주에 이어 선상 추모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9주기 하루 전인 어제도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추모 공간에 가장 많이 남겨진 문구는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였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되고 싶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에 우리 피해 가족들은 서로를 보며 위로를 받고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반년 전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함께했습니다. 아홉 번째 봄을 맞이하는 곳에 첫 번째 봄을 맞이하는 엄마가 서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이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렬은 온라인에 마련된 기억공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보미입니다.